오늘 제 계획은 이래요. 그냥 김밥만 만들면 재미없잖아. 근데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은 한계가 있지. 진짜 열심히 먹어도 김밥 두 줄 먹으면 배부를 것 같긴 해, 솔직히.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김밥을 먹는다고 가정하고 김밥 한 8줄 싸볼 거야. 2.5개씩을 한 끼에 배정하면.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김밥을 먹어보는 거지.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압력밥솥에 밥을 직접 지어가지고 김밥 만들 겁니다. 햇반 안 쓸 거예요. 압력밥솥으로 밥을 짓겠다. 우리가 이렇게 쌀을 사왔어요, 쌀. 일단 밥 짓는 걸로 시작을 해야겠죠. 김밥의 맛은 또 밥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고슬고슬하게 압력솥으로 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배운 밥물 맞추는 법은 뭐였냐면 압력 밥솥에 쌀을 담고 물을 담은 다음에 손을 올렸을 때 손등까지 안 오게, 그러니까 손가락만 잠길 정도로 이제 물을 채우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어릴 때보다 손가락이 많이 두꺼워졌을 건데 김밥용으로 이렇게 썰어져 나온 재료들. 요즘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어묵도 김밥용으로 이렇게 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썰면 된다. 햄도 이렇게 줄가 있어가지고 썰면 된다. 그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소시지도 이제 약간 김밥에 넣기 좋게 생겼죠. 슬라이스 햄도 넣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김밥에 넣는 크래미까지. 이제 일단 뭐 한 번씩 볶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밥이 되는 동안 김밥 속 재료들을 한번 볶아줘야겠죠. 그냥 넣으면 맛이 없으니까. 자, 과연 손으로 뜯어질까요? 아, 손으로 못 뜯는다 이건. 칼 써야 된다. 아, 그냥 가이드지 이게 막 뚝뚝 떨어지진 않네요. 제 생각으로는 그것처럼 썰릴 줄 알았거든. 쫀디기, 연필 쫀디기 뭐 이런 것처럼 뚝뚝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가이드라인이네 그냥. 이렇게 이제 엄마가 김밥 속 준비하는데 옆에서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저 햄을 빼먹을 수 있을까? 결국은 내 손이지. 김밥에 햄 빠지니까. 여기 얇아가지고 굳었다. 이거 프라이팬 좀 바꾸긴 해야겠다. 중간이 솟았는데. 프라이팬이 오래 쓰니까 이 중간이 솟아버려가지고. 역시 고구가 좋아야 돼. 저거 보여드릴까요 한번? 뒤집기 스킬을 제가 보여드릴까요? 굉장히 고통이 따르는 스킬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령만 터득하면 그냥 이렇게 샥 바로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걸 던지려고 하지 말고 밀어가지고 한다고 생각하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최대한 기름은 넣지 말고 연습하세요. 와우, 감동적이네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장면입니다. 제가 밥솥에 밥 지어 먹는 장면. 꼬들꼬들? 참기름을 좀 붓고 밥을 넣고 식초 넣고 소금 넣고 밥을 만들어 줄게요. 좀 준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였네요. 배고프니까 김밥을 빨리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완전 기본 김밥, 굳이 이제 이름을 붙이자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김밥. 이 밥 펴는 게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김밥 만들 때 많은 거는 의외로 어렵지 않은데 이 밥을 고루고루 잘 펴서 올려주는 거. 그러려면 이제 밥이 이렇게 고슬고슬할수록 좋거든. 왜냐면 잘 펴지니까. 자, 여기다가 하나씩 올려봅시다. 짜잔, 이렇게 김밥이 나왔는데 이게 감성이 없네.
이게 너무 그 마련된 재료로 하니까 꼬다리가 안 튀어나와. 이 꼬다리 붕 튀어나와야 되는데 김밥에 맞게 재단된 재료로 만드니까 이 꼬다리가 안 나와. 이 감성이 없어 지금. 어쨌든 뭐 예쁘게 이렇게 말렸죠. 예쁘게 말렸으니까 이게 김밥의 핵심. 확 비주얼이 좋아지죠. 이 김밥 써는 게 스킬이 진짜 중요해. 칼 완급 조절하는 거. 그냥 김밥. 자, 일단은 배고프니까 김밥 한 줄은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맛이야. 야, 진짜 김밥 그 자체. 이걸 다 먹어버리면 이제 다양한 맛의 김밥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약간 재료를 파격적으로 넣은 약간 치즈버거 스타일의 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밥이 좀 튀어나왔지만 어쨌든 말렸어요. 맛있겠죠? 욕심 그득그득한 김밥. 자, 이번에는 파멸적 계란김밥.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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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에는 햄이랑 맛살이랑 단무지만. 과연 싸질까요? 압축하면 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안 다쳐, 안 다쳐. 약간 빼야겠다. 아주 보슬보슬. 뽀뽀하구만. 좋아. 자, 이번에는 돼지갈비 김밥. 약간 유튜브 썸네일 같은 느낌으로 김밥 요렇게 안에 재료 이제 비싼 거 들어간 김밥은 요런 식으로 배치하면 개간지거든. 그래서 딱 보여주는 거지. 준내 멋있게. 기가 막히네. 근데 배가 찢어질 것 같아. 일단 지금 먹어본 바로는 근데 뭐가 제일 맛있냐면요, 그냥 김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뭔가 제가 원래부터 그냥 김밥을 먹고 싶었기 때문에 엄마표 도시락 김밥. 그러니까 이게 나는 게 최고였어. 그냥 순정. 순정이야말로 이게 김밥이지 한 딱 그 느낌 있어가지고. 이렇게 산더미가 쌓아오니까 비주얼은 좋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가족끼리 먹을 때 이렇게 왕창 쌓아놓고 하나씩 쏙쏙 집어먹으면 엄청 기분 좋잖아. 이래가지고 그냥 한 접시에 김밥 계속 쌓아올리면서 옆에서 아버지는 라면 끓이고 어머니는 김밥 계속 싸주고 우리는 이거 쏙쏙 계속 집어먹고 한 접시에다가 이렇게 푸짐하게.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